방금 소개받은 김대호입니다. 개혁자유연합의 서울시장 후보이면서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켜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픈 역사든 깊은 역사든 진실과 사실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허위와 거짓으로 꾸며는 영광이든 오욕이든 그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기릴 것을 기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리는 것이 허위와 거짓의 역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저 역시도 잘 몰랐던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고군분투하신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감사의 어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우리가 관심 자원도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관심 자원이 전부 과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어떤 국가적인 난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드디어 극감을 넘어서 드디어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치명적인 그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관심자원 모든 눈이 과거로 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 과거는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과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 구매라고 하는 세계 모든 정부들이 공통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코로나 방역 결국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정부들이 일종의 한데 모여서 시험을 쳤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확실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난제들을 해결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게 아니고 위안부다 식목노동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화 산업화를 이끌어온 세력들은 친일 세력이요 독재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폄하해서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정권의 정당성은 상대를 평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위안부 소녀상이나 징용노동자상은 허위와 거짓에 근거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한편 우리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관심 자원을 현재와 미래의 어떤 과제가 아닌 과거로 평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당장 철거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문헌이 입증된 서울시와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이거는 떠들고쳐가지고 정말로 국민인복을 잘 챙기고 치명적인 국가적 난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로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